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곤충 영상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친구는 바로 여기 안에 있습니다. 짜잔. 야 진짜 작아요. 자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한 마리, 두 마리, 자 이렇게 세 마리가 있는데요. 바로 이 친구들을 털보 왕사슴벌레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이제 털보 왕사슴벌레는 2003년도에 이제 해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발견이 돼서 많은 분들에게 굉장한 인상을 주었던 사슴벌레인데요. 자, 이 친구들은 지금 걸어가는 친구는 수컷입니다. 지금 턱에 뿔이 좀 나 있고 여기에는 암컷 두 마리가 있는데 와 진짜 작죠. 자 왼쪽이 수컷, 오른쪽이 암컷입니다. 크기가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뚜렷하게 차이점은 있어요. 이 친구들로 오늘 곤충 재테크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버니어는 없기 때문에 이 줄자로 간단하게 한번 재볼게요. 너무 발발돼서 재기가 힘드네요.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대략적으로 한 수컷은 1.9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기록에 의하면은 2.6cm까지도 뭐 커진다는 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커지기도 하는데 자 우선은 이 친구는 그 정도 사이즈가 돼요. 얘를 오늘 이 친구를 오늘 산란 세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시중에 한 쌍이 2에서 4만원 정도의 분양이 되는데 산란량이 많아서 제가 이 친구들을 불려서 나중에 이제 한번 금액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지 제가 작은 용품으로 뭐 번식을 한번 해볼 겁니다. 우선 준비할 거는 통과 톱밥과 젤리 그리고 바로 산란목. 산란목이 키포인트입니다. 산란목을 넣고 워터야.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 10분 정도 저는 보통 불려주는 편입니다. 엄청 많이 불리지는 않고. 그리고 털보왕사슴벌레는 이 산란목을 굉장히 잘 선택하고 산란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넣어주는 게 좋아요. 와 여러분들 지금 세팅하려고 지금 산란목 불리는 사이에 위에는 제가 수컷인데 교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왠지 산란 세팅을 하면 산란을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요. 이 다산종이어가지고 한 적으면 30마리 많으면 한 80마리까지도 산란한다고 합니다. 한 마리가. 여러분들 약 10분 정도 하고 있는데 잘 보면은 이게 이물질들이 잔 부스러기들이 물에서 계속 움직이죠. 지금 물을 계속 이 산란목이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건데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오 금방 먹어졌네. 자 이렇게 우선은 이 구멍에 있던 스펀지를 다 제거해줬고 수피도 한번 벗겨봤습니다. 보통 저는 잘 안 벗기는 편이거든요. 이 상태로 이제 톱밥에 묻어줄 겁니다. 바닥에 톱밥을 깔고 이쪽에 가래떡밥으로 다시 덮어줍니다. 메꿔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산란목 저는 3개로 이용했어요. 최대한 좀 물에서 넣은 거죠. 최대한 산란목을 많이 넣기 위해서. 그리고 바깥들은 수피로. 자 이런 식으로 놀이목 역할을 시켜줍니다. 그냥 이곳저곳에 구석구석에 잘 넣어주세요. 산란목에 이렇게 톱밥을 묻힌 이유는 곰팡이 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아마 이렇게 노출된 부분에선 곰팡이가 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난장판 같긴 한데 나름대로 신경 많이 썼고요. 젤리는 하나면 한 1-2주는 충분히 먹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입체적으로 애들이 작다 보니까 이렇게 구석구석에 나무조각이 넣어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슴벌레를 투입해줍니다.
자, 우선은 수컷이고 암컷도 살포시 넣어줄게요. 산란을 굉장히 잘하는 종이면서도 다산종이여가지고 산란목을 일부러 많이 넣어줬습니다. 굉장히 작아서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 저는 굉장히 이런 개체들을 좋아합니다. 뚜껑을 닫고 어둡고 온도가 따뜻한 한 24에서 한 26도 사이 되는 곳에 보관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톱밥이랑 이제 산란목에 가스가 발생할 수 있어서 하루에 한 번꼴로 환기시켜주는 정도는 항상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한 일주일 정도는요. 자, 드디어 속 시원하게 한번 나무도 다 뜯고 산란해체 해서 몇 마리가 나왔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컨셉이 재테크다 보니까는 최대한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산란목 그때 하나는 이렇게 안 뜯었잖아요, 껍질을. 여기 보시면 곰팡이도 많이 나있고 하지만 잘 있었을까 걱정이 됩니다. 오, 여기 보면은 오, 여기 성충들 왔다 갔다 했던 구멍이 있네. 보이시나요, 여기 구멍? 저 5개월 동안 젤리는 한 2주에 한 번씩 갈아줬고요. 자, 우선은 여기 겉에 있는 거 다 뺄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여기 털보 왕사슴벌레 수컷을 마지막으로 보고 암컷은 본 적이 없거든요. 자, 우선은 들춰볼게요. 이야, 여기 우선 구멍 보이시나요? 조짐이 좋습니다. 여기 왠지 파고 들어가서 산란 많이 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여기 안에 수분감이 엄청 많죠. 아, 부어야겠네요 여러분들. 그냥 부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무겁다. 톱밥을 엄청 눌러서 담았더니 우와. 이렇게 하고 자, 드디어 5개월 만에 들쳐 올려봅니다. 하나 둘 셋. 아. 오, 보이시나요? 이야, 오동통통한 삼령유충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왠지 느낌상. 지금 이 털보 왕사슴벌레의 이 삼령유충은 한 시세로 5,000원에서 7,000원, 성충은 마리당 거의 만원꼴이거든요? 몇 마리가 나올지 한번 보자고요. 우선은 톱밥에서는 한 5마리 정도 나와줬고요. 성충들은 나무 안에 있나 봅니다. 나무를 한번 해체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세 개 중에 이거 작은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이거 먼저 해볼게요. 와, 이게 시큰이 많네. 근데 살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산란 해체하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약간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나무 뿌갤 때 소리도 좋고 그냥 질감도 좋아요. 오, 여기 있다. 유충 한 마리 있네. 우선은 얘를 한번 꺼낼까요? 오, 나왔어. 오! 자, 여기도 이령 유충이거든요. 이령 유충 한 마리랑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삼령 유충 보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나온다. 나온다. 나왔어. 자, 여기 한 마리 더 깻. 자, 여기 한 마리 더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방금 유충이 나온 구멍인데 이런 식으로 먹방이라 하죠. 이제 먹는 방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미생물 뽑아내고 발효시키고 자체적으로 소화하기 쉽게 자기가 만들어요. 그렇게 한 후에 섭식을 합니다. 이야, 나온다. 좋습니다. 이야,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막 나온다. 물었어 유충. 이런, 손으로 해도 되네요. 오와우, 이때가 기분 제일 좋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얘 있죠. 이 두 마리가 유충 색깔이 다른데 얘는 이제 지방이 꽉 차서 이렇게 약간 노란기 이렇게 진해진 거고요. 이 친구 왼쪽에 있는 친구는 아직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충입니다. 자, 우선은 한 개 완료. 자, 지금 첫 번째 산란목만 했을 뿐인데 대략적으로 한 열댓 마리 나왔습니다. 벌써 좀 돈으로 계산하기 좀 그렇지만 만약에 진짜 순수 성충으로 했을 때 거의 십몇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진짜 정상적으로 분양이 다 완료가 됐으면. 두 번째 산란목 껍질 안 깐 겁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야, 여러분들 까자마자 지금 여기 한 마리 껍질에서 한 마리가 나와줬어요. 손으로 하겠습니다. 야, 여기 안에 시큰 있는 거 봐라. 우후, 기분 좋은. 자, 오, 좀 그래요. 산란목이 원체 작아서 별로 안 나온다. 지금 세 마리 나왔거든요. 야, 그리고 한 마리 더 해서 네 마리.
우와, 이게 엄청 크다. 먹방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나온 거를 방금 까면서. 여러분들, 여기 털보고 왕사슴벌레가 2003년도에 처음으로 발견된 신종인데, 그 신종이라고 확정된 거는 2008년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20년 채 안 된 신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산란목에서는 네 마리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산란목입니다. 이건 좀 커요. 이것도 역시나 껍질을 까지 않았고 군데군데 구멍이 많습니다. 자, 우선은 껍질을 살짝 까볼게요. 쪼로롱. 엄청 잘 까지죠? 이야, 쏙 까졌어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벌써 유충이 나왔네. 야, 여기 나왔네. 여기 유충 크다 크다. 야, 이거 다 부셔져요. 그냥 이게 하도 오래되고 애들이 많이 먹어서인지 구멍이 많나봐요. 우선 한 마리 역시나 여기서 나왔다. 나와줬고요. 여기 두 마리 힘차게 나와줬습니다. 우와, 1터 3피 아주 시원하구만. 역시 산란목이 크니까 많이 나오네. 이렇게 툭툭 치면은 애벌레들이랑 가루랑 같이 떨어져요. 너무 세긴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미스테리네요. 성충들은 제 생각엔 안에서 폐쇄를 하고 유충들이 갉아먹은 건지 모르겠지만, 성충들이 이제 산란목 안에서 발견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거 봐서는 왠지 그런 느낌이에요. 우와, 1,2,3,4,5,6. 야, 이거 번데기야 전용이야? 네, 여기 지금 전용 상태의 애벌레가 있는데 색깔이 굉장히 희죠. 여기 체내에 있는 내장에 있는 똥으로 번데기 방을 다 이제 책 바르고 나서 깨끗한 상태에서 이제 번데기가 되려고 준비한 과정이었어요. 이 친구는 잘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유충이 대략적으로 한 30-40마리가 나와줬는데 정확히 한번 세볼게요. 자, 와, 세보니까 여기 앞에 있는 것만 거의 40마리고 이제 겉에 있는 거랑 뭐 다 세면은 한 45마리 정도 산란했다고 추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3마리로 45마리 번식 성공! 자, 여러분들, 자, 여기 앞에 보이는 거는 이제 푸딩컵인데 이렇게 작은 푸딩컵에서도 충분히 사육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털보 왕사슴벌레는 진짜 수컷이 많이 커봐야 2.5cm, 2.7cm 사이여서 이 정도만한 푸딩컵에서 충분히 우화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톱밥을 튀어주시고 이렇게 유충을 투입만 해주면 되는데, 한 20마리 정도만 세팅해가지고 성충되는 과정까지 제가 한번 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저거 5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지금 45마리 나왔다고 이제 추정을 했을 때 거의 40만원의 수익 창출이 되는 건데, 취미생활하면서 아무래도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충당할 수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좋은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거 한다고 해서 뭐 5세트 하면 200만원이니까 이걸 해서 먹고 살아야지,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그로부터 두 달 정도가 더 흘렀습니다. 자, 이제 번데기가 돼서 성충이 된 아이들도 종이 있을 거거든요.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직 이른감이 있어서 많지는 않지만 성충이 된 거 같거든요. 자, 한번 번데기 방 털어볼게요. 이거 터는 것도 되게 쉬워요. 그냥 이렇게 부으면 끝인데. 야, 어디 갔어? 어? 여기 번데기 껍질이 있는데? 여기 어디 갔니? 어, 여기 있다. 와, 여러분, 정말 깔끔한 털보 왕사슴벌레 수컷입니다. 지금 이 성충 한 마리가 거의 시중에서 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야, 이번에도 수컷. 야, 왜 이렇게 수컷만 나와? 자, 여기 나왔다. 바로 암컷! 암컷, 암컷! 암컷! 턱이 짧죠? 수암암 세 마리로 지금 거의 50마리, 그냥 굳이 따지자면 약 50만원의 수익을 창출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얘네들은 번식이 잘 되고 많은 분들이 지금 번식을 많이 하고 있어서 분양 자체는 사실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지만, 직접 집에서 관찰하고 키움에 있어서 굉장히 재미 요소가 많은 그런 곤충입니다. 자, 오늘 번데기 방에서 꺼낸 털보 왕사슴벌레 임시 합사장입니다. 얘네들은 싸우는 일이 거의 없어서
우선 임시로 이렇게 넣어두려고 하고요. 작지만 수컷은 나름대로 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야, 등에 있는 무늬 참 멋있죠? 그나마 대형급의 수컷인데 아우, 옆에 장수풍뎅이에 비하면은 엄청 초라해 보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귀여운 친구입니다. 와, 애벌레들이 성충이 다 되는 시간까지 걸리려면 2, 3개월은 더 걸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급하게 체크했지만 그래도 거의 반년 이상의 시간으로 재테크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려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이 친구들은 나중에 곤충하면서 끈형 예정이에요.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